네, 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보아 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장관님도 손 한번 이렇게 잡으시죠. 네, 이날의 행사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김희선 씨가 가장 유명한 밝은 모습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영화 관계자, 뭐 엄청 지금 기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문화관의 훈련 사업을 가져오셨고 안드레 김희선 씨 보이죠? 좋은 자리에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안드레 김희선 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앤 아이보리입니다. 장동건 씨. 네, 이제 곧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에 출연 나오게 되는 장동건 씨.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보아. And Korean singer, 보아. 보아 씨의 익숙한 모습. 예의 바른 강타. Another Korean singer, Sir 강타. 그리고 NRG 여러분. And the popular Korean male band, NRG. 클론. And... 2024년 1월 19일 문화관광부 장관 축하합니다. 네, 아시아 문화산업교류재단은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에 서서 문화산업교류를 이끌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민간재단입니다. 한국, 일본에서 다 이제 지금 똑같은 이미지로 또 똑같은 노래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예쁜 모습보다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성숙하고 또 그런 모습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아니군요. 표창장이 아닙니다. 수상을 하고 있는 NRG. 서로 아주 친한 척 웃어주세요. 네. 그리고 클론의 구준엽 씨 모습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서로 뭐 일본이다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배울 점은 배우고 서로 이렇게 교류할 건 교류하고 해서 정말 아시아에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네, 일본의 인기 그룹 V6도 이날 유공자 표창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아요. CD. 発売できたらいいなっていうのと、やっぱりコンサート6人でコンサートを韓国にやりに行きたいな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ね。それね、もうマニーパティセよ。せよ。いいの。 시상이 끝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NRG가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네, 우선은 뭐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이제 아시아 스타들이 오늘 많이 온 것 같은데. 98년도서부터 저희가 쭉 프로모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하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일본의 GOD라고 불리는 V6의 무대도 이어졌고요. 강타 씨의 무대까지 정말 모이기 힘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영광인과 동시에 굉장히 부담감도 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을 해서 저분들과 계속 어깨를 겨루면서 아시아 음악을 좀 더 아시아 음악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먼저 앞서네. 특히 해외 가수들과 국내 가수의 조인트 무대에도 큰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시아 문화